제가 예약을 7월 2일 날 했는데 지금 도착한 상태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왕에 불편들어 죄송합니다, 고객님. 지금 당장 방을 구할 수도 없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끝났고요. 일단 빨리 연락만 주세요. 물놀이도 하고 요리도 해먹고 하면서 이제 셋이 재밌게 놀고 오자라는 이야기들로 이제 여행용 노래들 막 들으면서 이렇게 갔는데요. 도착과 동시에 그건 다 이제 사라졌죠. 보통 전산으로 예약 시스템을 한 군데를 쓰면 네, 중복객들이 거의 없거든요. 실제로 입력한 부분은 뭐 전산으로 딱 입력되면 뭐 그게 그대로 이제 남아서 다음 달에 2월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누락이 됐던 부분은 그러니까 뭐 이건 자세한 부분은 야노자에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는 데 4시간 걸려서 왔는데 도착해가지고 지금 들은 얘기가 미리 예약이 돼 있는 게 있다. 그 얘기를 제가 뭐 7월 2, 3일 날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다시 알아봤죠. 지금 거기 되게 큰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지. 도착을 했는데. 네, 이번에 불편해드려 죄송합니다. 이게 뭐 방 알아봐주셔서 연락 주시는데 얼마 시간 걸리는데요? 저 지금 확인해보고 최대한 빠르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숙소로 보내주신 내용 중에 맞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보내주신 내용 안에 풀빌라가 그냥 없어요. 숙소 보고 숙소에 맞춰서 휴가를 잡았어요. 그렇게 해서 4시간 달려서 왔는데 도착하니까 취소래요. 1박 2일인데 6시에 방에 들어가서 뭘 즐기고 뭘 해요. 저녁 먹고 나면은 끝이에요. 피해는 저희가 봤죠. 그렇게 해서 나온 얘기 보상 아니라는 게 야놀자 50% 포인트. 제가 야놀자를 다시 믿고 쓸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생각할수록 좀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국내 1위 플랫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들이 많다 보니까 야놀자를 좀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이렇게 중복으로 된 내용을 40일 동안 아무도 발견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허술함이 있다는 것 자체는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안 좀 사용을 안 하신 방으로 보였었거든요. 냉장고를 열었을 때 안에 날파리들이 좀 있어서 제가 휴지로 다 치우고 그 안에서 뭘 할 것도 사실 딱히 없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만 먹고 그냥 바로 집으로 출발했죠.
튀김 소리나 이런 게 좀 불리면 측면이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나물자가 잘못한 건지 뭐 호텔이 잘못한 건지 이런 시스템 관련 업체 잘못한 건지 이런 거 정확히 아시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야놀자라는 플랫폼을 좀 신뢰하고 이제 구매를 하신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플랫폼으로 하여금 좀 1차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 개정을 저희 공정위 쪽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자는 목표가 뭐냐면 행복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을 다 행복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하게 숙박이라는 카테고리 한정하는 게 아니라 레저 혹은 여행과 관련된 모든 카테고리를 다 통틀어서 슈퍼앱 관점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저희의 목표고